tanto a nivel laboral, a nivel social, a nivel familiar, todo siempre se envuelve en lo que es una comida, o bien con los pinchos, o bien en una sociedad, o bien en casa. Es la relación se hace en base a la reunión, y mucho en base a la reunión sobre la comida y sobre el vino. Sí, sí, venga. 바스크 사람들에게 빈초는 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건배하는 분들, 간포코 헨타, 도노스티아 에토르체아. Que venga toda la gente de todo el mundo aquí a San Sebastián. A comer pinchitos. Beste bat, nahi duzu, beste brindisa. Bauntxe bertan. Korea gati, venga. Korea gati.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바스크 사람들의 가장 친밀한 사교의 장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선 느낌입니다. 바스크 지역에서 더 서쪽으로 전통을 중시하는 켈트족의 땅 아스투리아스를 찾아갑니다. 완만한 해안선과 온화한 기후, 축복받은 목가적 자연환경 속에 자리하고 있는 아스투리아스. 주도는 중세 왕국의 고도 오비에도입니다. 8세기부터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무슬림에 정복됐지만 아스투리아스만큼은 단 한 번도 이슬람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곳이 초기 국토 회복 운동의 중심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주말은 대부분 가족과 보내는 스페인 사람들이라 썰렁할 줄 알았던 거리가 시끌시끌합니다. 로마인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땅의 주인은 켈트족이었습니다. 오늘 거리 축제에 등장한 전통 공연은 오래전 켈트족의 춤과 음악입니다. 뿌리가 같아서인지 켈트족의 대표로 인식되는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문화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전통 춤과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아스투리아스 지역 고유의 백파이프인 가이타를 연주하는 켈틱 음악 밴드의 순서입니다. 백파이프와 북만으로 구성된 밴드의 음악은 전통곡과 더불어 새롭게 창작한 현대곡까지 연주 레파토리가 다양합니다.
가이타 전수학교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밴드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985년 결성된 밴드는 현존하는 가이타 밴드 중 가장 오래됐습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이들의 애정과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와우. Entonces, este canción de Asturias, ¿no? Sí. Ah. ¿Y cómo diferente Scotland y por las melodías? Diferente digitación. Ah, diferente yo, de sí, melodía. Do. Do, re, mi, fa, sol. Sí. Do en Asturias, así. Ah. En Escocia, mejor, así. Ah. Galicia, digitación abierta. Scotland과 Galicia 쪽과 이곳 Asturias 쪽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스코틀랜드 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 했더니, 이걸로는 연주할 수 없다고. 아. 예. 사과를 발효시킨 탄산주 시드라는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풍성한 기포가 발생합니다. Muy bien. Gracias. 동료들과 나누는 시드라 한 잔이 공연의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또도. Vale. Muy bueno, ¿eh? 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한 스페인 북부. 살아 숨쉬고 변화하는 이들의 전통이 스페인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